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많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BN.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까지는 좀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 우리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 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핵심적인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함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수요일 8시, 저녁 8시에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 이상로의 빨간맛 주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종목, 핵심적인 이슈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로봇주가 바닥이다. 로봇주가 바닥이다.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뭐 로봇주들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좋은 움직임을 또 나타냈고 2차전지주 갈수 있다. 2차전지주도 또 반등을 또 강하게 붙이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준비된 내용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다시피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미국 IRA에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고. 대신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아,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파이가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100%가 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을 해 오는 거죠. 원재료 매입을 해 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 매출도 여기에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은 어떻게 변했냐? 자,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줄었는데, 마진은 더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더욱더 크게 늘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진의 혜택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 바로 미국 IRA가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고,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미국 전기차 시장, 미국 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RA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2023년도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도 다 강하게 올라왔고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관련 기업들도 엄청나게 상승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이게 정말로 이렇게 혜택으로 이어지는구나를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 실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매출액이 전기 대비 줄었는데요. 자, 3분기는 좀 하락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4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 소재에 대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적 쇼크라고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매출액이 마이너스 5.4% 전기 대비해서 앞서 봤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고, 대신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15.4%가 늘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마진이 줄었어요. 마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자,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파이가 더 커졌다라는 거니까 배터리 시장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은 굿이라는. 대신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 대한 판매인데 양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 마진이 줄었다는 얘기죠. 왜냐?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그럼 왜 판매 단가가 줄었느냐? 바로 리튬에 대한 가격이 3분기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양극재라는 것은 전구체라는 니켈이라든지 또는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코발트라든지 이런 합성물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합성물을 전구체라고 하고 플러스 리튬을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리튬이 65에 70% 정도가 포함됩니다. 양극재에 대한 제조 단가는 회사마다 비밀입니다. 왜냐? 판매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가가 정제 마진이 붙는 것처럼 양극재도 중간 소재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가격을 좀더 높게 받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 가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에 대한 가격도 하락을 했겠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마진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도 리튬 가격이 속격으로 빠지면 어떡합니까? 자, 저는 빠지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그림 왼쪽에 보시면, 2017년, 2018년도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언제 등장했냐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2017년도 3월 15일, 스타필드 하남에 3월 17일 테슬라 청담 매장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그때 포스코 퓨체미였죠.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대부분 다 2017년도 3월 달부터 4월, 5월, 6월, 7월 달까지 그때부터 박스권 돌파하면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그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 처음 등장했던 시기와의 가격대까지 내려온 자리라.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재나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리튬을 땅 파면 그냥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리튬에 대한 가격도 하방 경직선을 현재 보이고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개선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의 실적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럼 그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마진폭이 줄었든지 늘었다는 것은 바로 외부적인 요인, 미국 IRA에 대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마진은 늘어났고 대신에 양극재 기업 관련된 기업들은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요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진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락했던 부분은 이미 3분기까지 선반영 쓰니까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비철금속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관점이니까 여전히 시장 자체는 파이는 커지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으로도 미국에 대한 IRA 혜택을 더욱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시장은 상당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접해보셨던 그림입니다. 자, 왜이 그림이 중요하냐? 결국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2024년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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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 공장들에 대한 완공 시기가 공장 위치 양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부분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내에 대한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2026년, 2024년도, 2029년, 2028년도 뒤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앞으로에 대한 가동률, 앞으로에 대한 양산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024년과 2025년도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시장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유럽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유럽을 보면 이쪽에 보시면 2021년도, 2021년도, 2018년, 2024년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21년도. 자, 유럽은 뭐예요? 유럽은 2021년, 2022년도에 상당히 양산이 많이 되던 시기였다. 그렇게 양산이 많이 되던 시기에 그러면 어디가 혜택을 받았느냐? 중국의 닝더싸이, CATL이라든지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받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확대가 된 상황이에요. 전기차 시장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의 절반, 생산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5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2024년도가 더욱더 남았고 2025년도가 남았다. 그 말인즉슨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이번에도 하원에서 중국이 배터리 공장, 중국이 포드와 닝더스타이가 함께 합자회사를 미국 내에 만들겠다. 근데 하원에서 반대해서 이번에 중단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배터리에 대한 시장 자체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유럽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를 받던 중국 업체들처럼, 중국 배터리 업체들처럼 미국이 확대가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수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 매출액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 그러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실적에 대한 이슈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봤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만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이것을 이제, 사실, 2차전지는 성장주기 때문에 굳이 뭐 PR로 매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PR 밴드로 한번 매겨본다면 PR 밴드가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분기 실적 우리가 이제 7,321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분기 EPS가 12,499 그러면 1년 동안으로 환산했던 PR 밴드가 38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8배라는 것이 성장 섹터군들을 우리가 매겼을 때약 30배에서 35배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성장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38배 정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높은 것은 아니라 우리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들 고성장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실적에 대한 PR 밴드를 매기면 약 100배에서 150배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엘젠의 솔루션이 38배 정도가 분기 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 대한 하반기에서 볼수 있는 구간이다 볼수 있거든요. 근데 왜 엘젠의 솔루션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엘젠의 솔루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극재가 여기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향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 그러면 이제 엘젠의 솔루션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하반기에서 볼수 있다는 거죠. 볼수 있다는 거고, 앞에서 봤던 것은 바닥 신호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강하게 한번 반등을 붙여왔고, 마찬가지로 바닥에 대한 신호 들어오고 또 다시 강하게 반등을 붙여왔던 거고, 지금도 다시 한번 더 하반기에서 이루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에코프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언론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은 실적 쇼크다. 시장 컨센서스 하위했다. 그렇게 이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하락폭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제한적일 수 있다. 무작정 이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주가 이렇게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하반 경기성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둔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리 기준 자체가 이제 70만원대, 75만원, 70만원 그 사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이제 하반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장기평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럼 앞서서도 지금 보면 240선, 1년간의 평균 종가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강한 반등세를 한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일부,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한번 이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탈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자리를 잡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하반 경기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4분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또는 리튬 가격이 하반기에서 보였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봐야 되겠죠. 여기 리튬 연모 호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바뀌어 나가는 시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20일 중순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정확하게 2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만약에 이루어낸다면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만약 일부 된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월봉을 봤을 때 50에서 53만원 자리를 하반기에서 보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자체가 다음 주에도 상당한 힘의 공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엔드 지금 240선에 대한 지지를 한번 밟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앞서 봤던 자료들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마찬가지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중간 소재에 대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함께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발표할 때까지는 좀 더 쉬어갈 수 있어도 결국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2차전지 쪽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또 최근에 들어왔던 이제 신용에 초과됐던 신용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일부 해결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LG엔의 솔루션이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 이제 바로 LG화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과거에 보시면 LG화학이 100만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고점에서 제가 그때도 이제 돌파가 안 된다 했죠. 여기는 돌파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금 보면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바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돌려내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이제 하방에 대한 경계선 보였던 자리가 이제 50만원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면 50만원 밑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50만원대 부분에서 지금 보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투매 물량이 여기 이제 섞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가가 여기서 툭 떨어지면서 거래가 딱 터지는 모습이 없고, 마찬가지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떨어지면서 갭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주가 그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난 모습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과한 하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구간에 만약에 50만원 밑에 다시 한번 내려가면 또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10월 중순에 요 자리 50만 이탈될 때도 제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에서도 요로 이런 구간 자체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 자체로만 감안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할 수 있다. LG화학이 매출 비중 안에서도 양극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현재 석화업황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개선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주가에 대한 지금은 하방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 조금 맘 놓고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LG화학에 대한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코스모 신소재도 4분기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쉽게 안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하락할 만큼 하락을 한 자리죠. 그래서 충분히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 어느 정도 힘싸움에 대한 하반 경기성을 좀 보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또 도요타에 대한 투자, 도요타와에 대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이 부각됐던 구간들이 있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뉴스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언론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식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뭐 언론에서 또다시 악재다, 실적 악재다, 실적 쇼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그러면 2차전 관련해서 호재는 안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악재들은 이미 3분기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들,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실적이 나기 전에 예상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가격이 돌아서면 가장 먼저 또다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돌아설 수 있고 현재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에너지나 소재에 대한 전략 무기화입니다. 자, 그런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상당한 베네핏을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제 무역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대미 무역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U에 대한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라든지 또는 화공품, 화공품이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배터리에 대한 수출 증가액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상당한 증가, 인도 쪽에 대한 증가, 그리고 헝가리, 이탈리아, 유럽에 대한 증가, 그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미국과 유럽에 대한 무역 관계가 증가하는 것들은 결국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군들 차트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또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9월 21일에 바닥 잡아들였다 그죠? 그런 내용들도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큰 흐름, 맥흐름, 그리고 확실한 종목군들도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주도주구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도 함께 한번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또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공개방송이나 이런 거 진행될 때 채팅에 참여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그에 따른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전망하고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